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9명은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에 노출돼 있고 이 때문에 해마다 700만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의 90%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낮에도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인도 뉴델리.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통경찰은 당연히 마스크를 끼고 일합니다. 인력과 운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루션 산스 레네메 디꺼도 디야 잡 삼고 깔라깔라 니갈타 잡 무하도 데도. 세계 보건기구 WHO는 세계 인구의 92%가 이처럼 오염된 공기를 들이쉬며 산다고 밝혔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 꼴입니다. 이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해마다 7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 have in our estimates of 7 million deaths caused by exposure to air pollution. We know that 4.2 million are due to exposure to outdoor air pollution, what we call. 서유럽보다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고 사망자도 90%가 빈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data that we have in front of us says that more than 80 people die every day just in Delhi NCR because of pollution related issues. WHO는 부유한 나라들은 청정연료로 옮겨가는데 반해서 가난한 나라들은 여전히 석탄과 나무, 등유 등 재래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말에 세계 관계 장관들을 모아놓고 국제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